두 번째 읽기 전략은 세부사항 찾기입니다. 우리는 왜 세부사항을 찾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글을 읽는 것은 아까 첫 번째 전략, 글의 주제를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주제 다음에는 항상 그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supporting details, 세부사항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또는 일반적인 글을 읽을 때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뒷받침하는 문장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독해 전략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일부의 유전자, 어디에 있는 우리의 피부에 있는 유전자들은 콜라겐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사실이겠죠?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젊은 시절에 이런 것들은 상향 조절되고요. 반대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봅시다. 유전자가 콜라겐을 만드는데 젊은 시절에 상향 조절되고 반대니까 네, 이거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분해된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하나하나 예를 통해서 두 가지, 나이가 들 때와 나이가 젊을 때 콜라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다른 예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젊을 때 하향 조절됩니다. 왜냐하면 어쩌고저쩌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디테일하게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의 유전자의 발현이 결국 Balance Change, 균형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고 이 에이징에 관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나왔던 그 일이 앞뒤의 일이 비교와 대조가 되는 것이고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유전자들은 네, 그것의 어떤 발현이 증가되고 또는 그것에 낮춰지는 게 증가되고 그 결과 피부가 새롭게 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대신에 이때 대신에라는 것은 글이 reverse 이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이때 증가된 콜라겐이 네, 분해되고 대체되고 그래서 나이가 든다라는 이야기. 어떤 설명문적인 측면은 있지만 이거를 설명문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떠한 사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의 주제는 네, effects of the balance of collagen and collagenase on skin aging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